자, 이번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시면 돼요.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근데 나 양치기로 가겠다. 양치기로 가겠다.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양치기로 간다고 해가지고. 자꾸 깜빡거리는데, 이게. 그리고 나는 그래도 빌드업을 좀 해보겠다. 그래도 나는 빌드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 빌드업 하는 거는 잘안될 거예요. 잘안 돼요. 그럼 양치기로 가시게 되면은, 모의고사 강평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반복된 것만 넣으려고 하는 게 양치기다 보니까. 그래도 개념을 그래도 어떻게든 빌드업을 해야겠다. 그랬을 때는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고쳐야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관세법 첫 번째 여기 1번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범위를 정의해 주잖아요. 아, 그럼 나 정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조가 잡혀 있는 데를 먼저 떠올리신 다음에 내가 이걸 풀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딱 풀게 되면 내가 확실하게 풀수 있는 것만 선별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다음에 좀 넘어가 볼게요. 지리회신 절차와 방법. 여기도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지리회신 절차와 방법 떠올렸을 때, 아, 어느 부분이었지라는 게 떠올리게 되면 이거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간 계산 마찬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범위를 주어줍니다. 그쵸? 다 범위를 주어주죠. 요런 것들은 범위를 주어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내용을 다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관세법령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얘만 좀 상세하게 지문을 읽어봐야 되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시는 게 그게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장에서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훈련을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어주죠, 그렇죠? 맞아요. 네, 거의 다 주어줍니다. 거의 다 주어져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내가 정의를 암기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놨느냐부터가 중요하겠죠. 정리가 지금 19조, 아, 지금 20호까지인가 생겼어요. 개정이 1월 1일에 돼가지고, 20호까지인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 물품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정의의 구조를 빌드업을 할때 저는 세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통관 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구조를 짜놨었고요. 그 다음 물품이라고 구조를 짜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이나 물품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관 등만 우리가 전개를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통관 등이 있으려면 일단 통관은 수입, 수출, 반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입, 출, 반송. 이러한 것들은 어떤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 물품 반을 따진다? 내국 물품, 외국 물품 가지고.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어떻게 온다? 운송수단을 타고 오겠지. 국제무역선 기. 그러면 이러한 국제무역선 기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 선용품이 필요하겠구나. 부품, 기용품, 차량용품. 용품 세 개. 그러면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통관이라고 했으니까 통관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관의 면제인 환적, 복합환적.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사람입니다.
운영인하고 생활공무원, 그 다음에 탁송품, 전자상 거래 물품. 끝. 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얘네들을 다 검토를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수입하고 반송, 그 다음에 외국물품, 내국물품의 정의,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 가끔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는 키워드가. 그리고 선용품 자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용품. 이런 것들은 필요 없죠.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통관이라고 하는 것 자주 나오지만 아무래도 환적이 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내가 최소한 정의 부분을 검토를 할 때 이렇게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키워드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수입에 대해서 키워드 뭐 있어요? 반입이죠. 소비 또는 사용이죠. 그쵸? 네. 그럼 반입에서 과로가 뭐였어요? 아, 보세구역 경유하는 거. 소비 또는 사용에 있어서 예외적인 게 뭐 있습니까? 아, 239조에 해당하는 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 그 다음에 수출 외국 물품 반출하는 거니까 반송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키워드였어요? 아, 외국 물품이 키워드였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은 얘네는 뭐 암기식을 따셔서 해도 되겠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공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공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인데 그 물품은 외국의 선박이 공해. 근데 공해는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여기가 제외한다라고 주로 나왔었었죠.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전의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착이랑 그 경제수역이 포함된다. 요 부분에 포커스만 맞추면은 되겠죠. 자, 내국물, 그리고 뭐였어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외국물품이었지. 그리고 내국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공해. 우리나라 선박이 채집포획한 거. 그것까지도 가져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거, 그 다음에 반출 두 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욕심을 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영해와 관련된 경제수역 포함한다는 가져가야겠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우리나라와 외국을 항행하는 이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 지역을 항행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선용품. 얘는 암기식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암기식 뭐가 있었죠? 음식 연소 밧수 집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배우셨나요 혹시? 음식을 연소한다 밧수 집기 뭐 그냥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음료식품 연은 뭐죠? 연료. 아 연료. 그 다음에 뭐 소모품이에요? 예. 예. 아무튼 예. 그리고 밧줄, 뭐 수리용 예비 부분품, 부속품, 뭐 그 다음에 집기,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네는 문제로 가끔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암기식을 하나 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볼 필요가 전혀 없겠죠. 차량용품도 마찬가지고 선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 선박에서만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수입, 반송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구나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적이란 복합한적은 어떤 걸로 복합인지가 구분이 됩니까? 동일한 세관, 관할, 다른 세관, 관할. 이 두 가지로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여기를 부숴버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조를 짜가지고 뒤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스토리라인 짜가지고 전개를 해서 하나로 넣어놓은 거죠. 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빌드업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글을 줄줄줄 읽는 건 너무 지루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사람 부분에서는 세관 공무원 요 부분은 뭐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운영인. 운영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위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허랑 종합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신청을 한 자, 그리고 종합보세 사업장 신고를 한 사람. 이 둘만 운영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 신청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그냥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인, 지정 요청자라는 단어 못 씁니다. 운영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다른 보세구역이 또 뭐 있죠? 지정보세구역이 있네요. 여기서 화물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화물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사람들한테 운영인을 쓰지 않고 딱 여기에 대해서만 운영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 부분에서는 탁송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과로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탁송품의 정의를 보면은 뭐 견본품, 그 다음에 뭐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인데 누가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운송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거거든요. 위탁해가지고 수출입되는 엄청 길죠. 근데 이 가운데에 과로가 있습니다. 휴대하여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해서 저는 COB라고 표현을 해요. 쿠리어 온 보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뭐다?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송품 떠올리면은 COB 제외 이렇게만 체크를 하면은 그 부분이 확인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정의가 좀 길긴 길었어요. 자, 수입이란, 자, 물품 기준이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뭐, 기타 설명은 없네요. 그럼 맞죠.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 장소 두 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외국 물품에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게 어디? 경제 수역.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를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자,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이 아닙니다. 그렇죠? 통관이란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 탁송품이란 탁송품 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COB 화물은 제외한다 떠올려야 되는 거죠.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맞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 중 옳은 것은 총칙 부분이 나오네요. 1절이 통칙이고요. 1조부터 쓰면은 목적, 정의, 3, 4 합쳐가지고 징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이 법 해석, 법 적용의 원칙이죠. 자, 그럼 법 적용의 원칙에 첫 번째 나오는 게 해석
기준하고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 그 다음에 재량 한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어보는 파트가 어느 부분이냐면은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해당하는 파트에서 시행령 부분에 있는 파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 법에 따른 해석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할 수 있다.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해석 절차. 절차. 절차는 해석을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만 나오냐? 해석해서 회신하는 내용만 나와요. 그럼 해석해서 회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관세청장이냐? 기재부 장관이냐? 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청이 관세청장에 들어왔으면 관세청장이 회신을 해주면 되겠죠. 회신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절차가 뭐 있냐면은 회신을 했으면은 그 회신한 문서에 사본 송부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그럼 사본 송부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기재부 장관한테 하겠죠. 기재부 장관이 회신하는 경우는 없느냐? 원칙은 아니지만 회신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기재부 장관이 해석에서 회신을 해줬으면 반대로 사본 송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 기간도 나와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나올 수 있는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기재부 장관하고 관세청장은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신청하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관세법 5조에 따른 해석 기준에 따라, 관세법 5조에 따른 기준이 해석 기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회신하여야 된다.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당사자가 두 명이 맞죠. 자,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회신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된다. 서로에게 송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를? 사본을. 그럼 여기서 이슈가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냐? 얘는 논리적이나 개념으로 다가갈 수는 없겠죠. 얘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말일입니다. 말일. 말일. 그럼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두 문자를 따놓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관회 다달말. 그러면 회식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얘를 암기해서 내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장치를 자꾸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온도가 좀 달라지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기재부 장관하고 관세청장한테 어떤 질의가 들어왔을 때 회신하는 절차랑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그냥 관세청장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맨 마지막 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간다? 기재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기재부 장관은 어디에다가? 국제기구에다가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없어요. 자, 그 다음 관세청장은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나오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관세청장은 기재부 장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견이 있으면 재해석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세청장이 이 상황에서는 관세청장이 회신을 하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럼 갑자기 기재부 장관한테 뭐 재해석을 왜 요청하냐? 처음에 관세청장한테 들어왔는데 이거는 내가 손댈 게 아니다. 기재부 장관한테 해석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해석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을 해가지고 회신을 주겠죠. 아니면은 관세청장한테 회신을 주던가. 근데 관세청장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다시 재해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았습니다. 자,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의 계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간과 기한의 계산 어디 있습니까? 3절에 있죠. 3절에. 자, 첫 번째 나눠보면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약간 통칙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납부기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적인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게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게 나온다고 그랬죠? 제목이 뭐예요? 기간과 기한이죠? 따라서 계산이 기간 계산, 기한 계산으로 나눠집니다. 계산으로 나눠져요. 그럼 기간 계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리 전반출 승인일을 뭘로 보느냐?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민법의 기간과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방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법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모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야, 기간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 민법 따라라고 하는데 혹시나 관세법의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겠죠? 그걸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민법을 따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 계산에서는 아무래도 민법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계산이 있습니다. 자, 기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한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간을 계산하면은 이 마지막이 기한인 거잖아요. 근데 뭘 별도로 또 기한을 계산하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기한이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기한에 도달을 했는데 전산처리 설비가 마비가 돼가지고 뭐 신고 같은 걸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기한은 어떻게 하면 좋느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휴일 등, 그 다음에 장애가 있을 경우.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휴일이면은 그 다음날. 공휴일이 지난 날에 다음날. 장애가 있으면은 장애가 복구된 날에 다음날까지로 기한을 계산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 납부기한을 한번 볼게요. 납부기한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원칙적인 납부기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5일짜리가 있죠. 예, 그거. 그 다음에 수리 전에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기한이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 납
납부라는 포괄해서 납부기간을 정하는 월별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자, 이 원칙적인 납부기한을 볼 때는 항상 기산일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기산일에. 언제부터 15일이냐? 38조 1항이면은 수리가 됐으면 수리된 날로부터 15일이다. 그럼 부가고지 방식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납부고지를 발송한 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틀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발송한 날이 아니고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 도달주의.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신고 전 즉시 반출. 했을 때에는 수입 신고일부터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에 포커스를 더 이상 맞추면 안 되겠죠. 무조건 기산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전 반출은 수리전에도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월별 납부 같은 경우에는 목차가 별도로 나눠져 있죠. 굉장히 방대하게 나눠져 있죠. 1차 하시는 분들도 마스터 목차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관세법 전반에 걸쳐서 이 똑같은 목차를 많이 쓸 거예요. 첫 번째 개요입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을 얼추 담고 있는 걸 개요라고 해요. 보통 법률에 해당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부터 언급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요건을 갖췄으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절차를 거쳐게 됐을 때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그런 효력이 취소되는 경우는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취소 기타. 이 목차를 꼭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나가게 되면은 이 절차 부분만 한번 더 쪼개볼 수가 있는데 절차는 신청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검토를 하고 요건에 맞으면 승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승인이랑 같이 얘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승인이랑 같이 무조건 기간 떠올려야 돼요.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기간이 존재하느냐 무조건 연쇄적으로 좀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 대신 납부고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납부고지서에는 기간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월별 납부 볼까요? 개요 부분. 세관장은 월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건은 성실납세자,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월별 납부를 풀어서 하면은 너 납부기한이 동의한 날에 속하는 날 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절차 신청,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으면 세관장은 승인해주면 된다. 그럼 승인한 날로부터 2년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취소하는 이런 경우에 세관장은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럼 취소를 했으면은 그럼 월별 납부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 애매하겠죠. 납세자 입장에서. 따라서 취소에 따른 뭘 같이 해줘야 되냐? 납부 고지 같이 해줘야 되겠죠. 또 언제까지 얼마 내야 돼 이렇게.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가지고 납부고지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갱신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 어렵죠? 자, 1번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점 반출 허가를 받은 이미 여기서 틀렸습니다. 이미 여기서 틀렸어요. 수리점 반출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 1차 시험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죠? 수리점 반출 승인입니다.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일. 자,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른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굉장히 맞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냥 쓱 지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쵸? 자, 3번.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 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법령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해자예요. 해자예요. 3단 법령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법률 쪽에. 그리고 보충적인 내용이 시행령 부분이 2단 쪽에 나와 있어요. 3단 쪽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령이겠구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대통령령. 자, 그 다음에 4번 정전 프로그램 오류 한국은행 최신관서. 그럼 뭐예요?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러면은 장애죠. 장애. 장애. 최신관서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세관장이 정하는 사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관장은 보통 정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99%는 세관장이 정하는 게 없어요. 누가 정하냐? 정하는 건 관세청장이 정해요. 세관장은 보통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세관장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해서 관세청장을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이거는 월별 납부네요. 그죠? 월별 납부. 세관장은 월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월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일단 첫 번째 요건이어야 되겠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요건이 되겠죠. 1번, 2번 요건을 갖출 때에는 이렇게 월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뒤에 후단 부분이죠.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그죠? 자, 납부기, 그러면은 다 맞으면은 하나 검토해야 될 게 월별 납부를 혹시 다르게 쓰지는 않았을까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얘가 틀리게 났다면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4번부터는 2장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2장으로 넘어갔어요. 1장과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 플러스 4절까지 있죠. 서류의 송달 등에는 첫 번째 납부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서류의 보관과 관련된 내용. 이번에 개정됐고요. 그리고 올해 개정된, 2023년도에 개정됐고 올해 개정이 될 거예요. 곧 개정 특강을 다음 주 정도에 할 거거든요. 엄청 많이 됐어요. 엄청 많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총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 개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근데 사실은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나만 짜증 나는 게 아니니까.
모두한테 공평하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정이 많이 되든 적게 되든 마음을 좀 평온하게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